전뭐 직장이나 결혼이나 뭐 앞으로 그런 뭐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크고 또 과거에 대한 후회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좀더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대학을 좀더잘 갔으면 뭐 직장을 좀더잘 갔으면 그런 후회가 들어서 때때로 괴로울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야 되는지, 좀 삶의 마음속의 지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또 굉장한 질문한다. 어떻게 괴롭게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네, 행복하게 살고 그럼 옛날 생각 안 하면 되지. 옛날 생각하는 거는, 자꾸 옛날에 후회되는 생각하는 거는 괴롭고 싶다는 거지. 괴롭고 싶으면 옛날에 내가 왜 공부를 안 했을까? 옛날에 왜 농땡이 쳤을까? 자꾸 그런 마음이 괴로워지지. 괴롭고 싶어서 하는데 그걸 어떻게. 괴롭고 싶지 않으면 그런 생각 떠오르더라도 거기 흔들어 버리고 안 해야지. 어떻게 기쁘게 살고 싶어요? 근심 걱정하고 살고 싶어요? 네, 기쁘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미래 생각 안 해야지. 결혼하면 어떨까, 어떨까, 이런 생각 안 하면 돼. 그런 생각하면 근심 걱정이 돼.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괴롭지 않게 살고 싶으면, 과거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머리 흔들어 버리고, 과거 생각 가능하면 안 한다. 이미 지나가 버리고 없어.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 여기 남편이 죽었다고 해도 스님 뭐라 그래? 웃으면 살아라 그러지. 자기 뭐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한 거 그 정도 갖고. 어? 괴롭고 살면 그 생각 계속 하고 괴로워하면 돼. 그 다음에 자기 지금 뭐 애인이 똑바로 있어요? 결혼할 사람? 없습니다. 없는데 결혼 걱정하면 뭐예요? 사람도 없는데. 그럼 그런 자꾸 근심 걱정해가 우울하면 남자가 좋아할까? 남자만 보면 하나 잡으려고 그렇게 생각하면 남자들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결혼에 너무 집착하면 결혼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거죠. 결혼 그거는 그때 가서 좋으면 하겠다고 상대가 목마들면 하든지. 그러니까 그냥 뭐 혼자 살아도, 요즘 혼자 살아도 좋은 세상이지. 그래 안 그래? 그래. 혼자 재밌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뭐 한 사람 또 만나가지고 또 몸에 난 사람 있으면 또 같이 살아도 되는 거고. 그런 거 갖고 막 결혼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결론 내릴 필요 없고, 한다, 한다고 결론 내릴 필요 없고, 언제 한다고 결론 내릴 필요도 없고, 살다 보면 인연이 돼서 뭐 같이 살면 같이 살고, 혼자 살면 혼자 살고. 몇 살에 뭘 해야 되고, 막몇 살에 뭘 해야 되고. 그럼 몇 살에 뭘 돼야 되고, 이제까지 자기 살아오면서 계획대로 되더나? 그러니까 해봐야, 세워봐야 소용없어. 어차피 자기 계획대로 안 되니까. 안 되는 줄 알면 그 머리 그만 쓰지. 자기 계획대로 세운 거, 그거 집행할 의지력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 됐어, 그러면. 그럼 세우지 마. 세워봐야 효과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늘 물어. 괴롭고 싶은가? 아니, 행복하고 싶어. 그러면 옛날 지나간 얘기는 논하지 않는다. 근심 걱정하면서 어둡게 살고 싶어, 기쁘게 살고 싶어,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미래의 생각은 하지 않는다. 하루하루 오늘 일에 충실한다. 그래서 아침 딱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아이고 오늘도 살았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하루 시작하면 돼. 농담으로 듣지 말고 진짜야. 눈 뜨면 어떻게 기도하라고? 오늘도 예, 하루를 살았네. 오늘 하루가 아니고 아이고 살았네 이렇게. 눈 못 뜨면 죽어야 안 죽어? 죽지. 눈 뜨면 살았지. 아이고 살았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 다녀? 아니요. 절에 다녀? 아무도 안 다녀? 그럼 조상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당구님 감사합니다, 절에 다니는 부처님 감사합니다, 교회 다니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돼. 그래서 생글생글 웃고 살아봐요.